피부 관리의 첫걸음은 세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광고 문구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폼클렌저 세안, 비누 세안, 물 세안을 비롯해서 식초 세안, 녹차 세안, 우유 세안 등 다양한 종류의 세안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안의 목적은 세안 자체가 아니라 맑고 건강한 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세안법은 건강한 피부를 망치는 세안법이 대부분입니다. 세안 자체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각질은 벗겨내면 안 되는 피부 장벽입니다. 각질은 매일같이 생성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 재생 과정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굳이 벗겨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벗겨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가 얇아져서 수분 보유량도 떨어져서 쉽게 건조해지고 노화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심할 경우 홍조나 주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폼클렌저로 제안하는 것은 피부 장벽을 손상하는 대표적인 세안법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초 세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초는 산성을 띠고 있어서 피부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과식초의 대표적인 유기산인 말릭산은 피부 장벽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성 물질은 피부에 단백질까지 녹일 수 있습니다. 필링 제품들이 모두 산 성분을 이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약산성 세정제라고 표기된 제품들은 산의 작용으로 각질층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좀더 강한 산성 물질을 넣은 것들이 화학적 필링제이고 박피 시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연하게 할때 식초에 담가 놓기도 합니다. 식초는 콜라겐과 근육 섬유를 약화시키고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초로 얼굴을 문지르게 되면 우리 피부 보호막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초 세안 후에 피부가 매끄럽다고 느끼는 것도 피부 장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건선 치료에 사과 식초가 효과적 이란 말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건선은 피부 내부에서 오염된 혈액이 모세혈관을 막고 있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피부 바깥에서 식초를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헬스라인에도 사과식초가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건선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과 식초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과 식초를 희석한 물에 14일간 매일 10분씩 목욕을 했어도 아토피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식초는 건선이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는 효과가 없으며 세안할 때도 피부 장벽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